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쳐다보시는 고단이 되신다. 아~ 우선 따라해 보실게요. 네. 저게 만나다라는. 아~ 아~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지문자를 배워보실 건데요. 네. 기억, 니은, 니은, 니을 뭐 그런 지문자를 배워볼게요. 이게 기억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시읍, 하나 더 펴서 치읍. 힘 주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힘 안 돼? 어차피 안 접해요. 그냥. 힙. 힙. 아. 야. 야. 우. 예. 여러분 이제부터 이름을 만들어 보실 건데요. 지문자로 한번 이름 만들어 보실게요. 저 이름이 뭐예요? 나 그냥 메인으로 해요. 이름. 난 영어로 해볼게요. 임. 임. 어. 그다음에 지. 지. 민. 아니 하나를 가르치는데 열을 알아. 똑똑하네. 잘한다. 진짜 잘하네. 그다음에 아니 선생님이 훌륭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비읍인가요?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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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니요? 아. 아. 비읍. 배이 배인 이은 배인 배인 네 어 지 진짜 쉬우신가요? 네? 쉬우신가요? 어떻게 해보시니까? 아, 어렵습니다. 헷갈려요. 아마 똑똑하셔가지고 수원으로 금방 배우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노래 교육 하기 전에 일단 OX 퀴즈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그 정도 한국과 한국 수어와 북한 수어가 똑같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똑같을까요?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거 둘, 셋, 넷, 수어가 X. 하나, 둘, 셋, 오. 오. 아~ 네. 세계 수어가 국제 수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제 수어. 있을 거. 있다, 있다. 있을 거. 있다. 하나, 둘, 셋, 오. 한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정상회담이나 그런 국가적인. 오. 네, 일단 오가 맞습니다. 이 세상 너무 춥다. 너무 춥다. 홀로 나 그대 따뜻하다. 아~ 필요하다. 그대 누가 필요해. 너무 잘 따라오셔서. 오, 표정이 중요해. 수화할 때 표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수줍은 얼굴 표정까지 따라해주셔야 저렇게 적막해져 가는 사람들 차가운 표정. 이름표. 궁금한 표정을 담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부하다. 아부하다. 제이형 정말. 공중에서. 방송에서. 방송에서. 뭐 이게 조금 다 이상하신데. 바닥 세 걸음만 바닥 돌을 보면서 따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조금 어색해요. 어디 가지? 뚜벅뚜벅 걷는 느낌? 아, 스케이트는 이제 된다고. 확실하게 너무 잘하신다고. 잘 한번 네, 보여줘. 아, 보여줘봐. 잘 봐. 그래. 혹시 아까는 잘했는데 아까 너무 잘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아. 재밌어요. 예. 네. 노래 해줄게요는 뭘까? 노래. 수어로 노래를. 하고 싶다. 아, 서로 노래 시작.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등 두들겨주는 그런.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수어를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가 미리 선공개할 곡이죠. 도엽 씨가 만든 자작곡 이름이 뭐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도엽 씨 뭐죠? 얼어 있는 길거리에 잠수라고 나타낸 빛이 내리길. 네. 저희가 이 곡을 선공개로 이렇게 먼저 미리 발매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따뜻한 온기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수어를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한 명씩 어땠는지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멤버 다 같이 뭔가 배우는 시간이 그냥 그거 자체로 되게 재밌었고, 손으로 이렇게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도 참 뭔가 좋은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히려 손보다 표정이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열심히 연습해서 또 우리 올리분들도 예쁘게 봐줄 수 있게 네, 영상 예쁘게 찍겠습니다. 네, 사실 수어를 뉴스나 또 영화 이런 데서 많이 접했는데 이렇게 또 실제로 저희의 노래로 이렇게 또 한다 하니까 되게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수업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제가 쓴 가사가 뭔가 이렇게 노래분들께 또 전달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리고 재밌고 좋은 네,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뿌듯합니다. 이제 오늘 처음 해가지고 약간 조금 어색했는데 연습을 해서 이 뜻을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일단 너무 행복했고요. 이렇게 배우면서 또 노래 곡의 느낌과 맞게 따뜻한 감정이 많이 오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열심히 연습해서 또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재현수였습니다. 안녕. 고생했어. 끝. 끝. 네, 저희는 지금 오늘 얼잠따. 얼잠따 버전의 이제 수어 버전을 찍으러 왔습니다. 내게 가끔 참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홀로인 것만 같은 이 흐린 도시에 나 그대의 온기가 필요해. 어쩌면 우리 스스로 등을 짓고 있는지. 되게 서정적이고 예쁜 가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저희의 이 노래의 감동과 감성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촬영까지 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어떻게 보면 다른 언어잖아요. 저희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좀 뜻깊은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선공개곡 얼점딸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의 온기를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읍 네. 인입니다.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잘 저희의 가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쁜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했고 또 촬영을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굉장히 뭔가 어렵고도 쉬웠어요. 낯설긴 한데 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저희의 메시지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저희가 노래 부르는 영상을 찍을 때랑은 확실히 되게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수월을 하는 걸 보고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사랑합니다. 저 항상 저희 올리비들한테 좀 애정의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말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어를 이용한 애정 표현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올리비. 아무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저 별의 시선을 따라가요. 그 빛이 닿는 곳은 내가 기다릴 테고 우리 미소를 띄울 테죠. 네, 저희가 이제 얼잠따 수어 촬영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수어를 배우면서 정말 많은 것도 많이 느꼈고 다른 분들께서도 저희의 감정들을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농인 선생님께서 얼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거예요. 이게 바로 잘생겼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어디선가 한번 딱 제 자기소개로 하겠습니다. 잘생긴 남자 아닐까? 사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